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 내 아파트 실거래가가 6%가량 내렸습니다. 올해 들어서도 최고가 대비 2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6% 떨어졌습니다. 상반기에는 기대 심리가 남아있어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8월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해 27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. 금리 인상 등의 영향에 상반기 춘천, 원주 등 영서 지역이 먼저 내렸고 상대적으로 외지인 투자가 높았던 동해안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겁니다. 아파트 가격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하고 경기 침체, 그리고 물가 상승 이런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. 그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외지인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실제 시장에는 최고가 대비 2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은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3억 4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거래됐고 원주는 2억 원 넘게 떨어진 거래가 20건 넘게 나왔습니다. 춘천도 1억 5천만 원 이상 내린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파트 시장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매매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. 1월과 2월 기준으로 올해 강원도 내 매매량은 1,600건을 간신히 넘으며 지난해보다 반토막으로 줄었고 줄어든 매매량만큼 갭 투자 등도 감소해 전월세 물량 역시 40%나 줄어든 3,200여 건에 불과합니다. 다소 그 접수 건들이 감소돼 있는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침체기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 소비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위축돼 있는지 아무튼 매매 심리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처럼 아파트 실 거래가가 크게 내려가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7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.